이 시간에 아주 예쁜 튤립 꽃송이 만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뒤에가 20cm가 남고 이게 분 자리는 10cm밖에 이 상태면 안 됩니다. 이걸 반을 나눠주셔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밑을 이렇게 손에다 감고요. 요 위를 눌러서 사과 만들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잘 잡고 잘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밑을 콱 찔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튤립이 하나가 나오죠. 그 다음에 요거 방울을 끝으로 밀어주시는데 언제나 여기를 막아주시고 밀어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요 위에 한 5mm 정도 남겨서 요거를 잘 돌려주신 후에 이렇게 댄 상태에서 밑을 또 5cm를 감아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위에서 찔러주시고 그걸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밑을 확 또 찔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튤립이 두 개가 나오면 나뭇잎은 뒤에서 한 7cm 정도 남겨주시고 꼭지를 대고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뭇잎을 능력껏 만드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뭐 하나 더 만들면 더 좋죠. 다섯 개, 그래서 여러 개의 나뭇잎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만든 이것을 전 가운데를 나뭇잎 하나에다 돌리시면 이렇게 되고요. 그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만든 것을 또 감아 올려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또 다른 색깔로 만든 것도 올려주시면 아주 그 참 색을 배색을 잘해야 돼요. 그래서 노란색, 주황색, 빨간색이 어우러지면 아주 이 소담한 그런 그 튤립 꽃이 나오죠.